보이 2009년 11월 21번이었어요. 자, A번부터 문제 풀 건데요. 보면은 얘는 지금 동사에 can be used to네요. 자, be used to가 어떻게 의미가 써 있는지, 의미가 쓰여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냥 use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곤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 것. 그리고 be used to 그다음에 동사 원형. 자, 얘 뭐죠? 얘는 be 플러스 PP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데 사용되어지다. 자, 그리고 be used 다음에 to ing는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다라는 표현에서 자, 우리가 get used to ing 또는 be accustomed to ing였죠. 자, 요거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어요. accustomed to ing.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다라는 표현인데 자, 여기서는 돕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잖아. 그 신입생들 누구냐면 막 혼란을 겪어요. 선생님 처음에 진짜 막그 별관 갔을 때 어딘지 올라가지고 1학년 때막그 선배님들한테 막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대학교 생활에 혼란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죠.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B번은 이러한 과정들은요. 배치가 되어져요. 어떻게? 알파벳 순으로요. 야, 너 여기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는 뭐를 수식하는지. 이미 문장이 완벽해. 그리고 동사 수식하는 거죠. 각각의 부서, 뭐 하기 위해서 그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코스, 그들이 원하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부사가 동사 수식할 수 있죠. 자, 부사는 이거 외에도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다른 부사 수식, 이런 것들 있죠. 다른 부사 수식, 문장 전체 수식. 동사는 자, 동사 수식, 부사가 동사 수식, 자, 그리고 형용사 수식, 다른 부사 수식, 문장 전체 수식, 형용사는 명사 수식 또는 보어 역할을 할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동사 수식하죠. 자, 그리고 C번 볼게요. 자, C번에 있잖아. 이게 뭐냐면은, 그것은, it is 또한, 자, from 이렇게 묶어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볼게요. 뭐뭐로 붙어이다. 그 각각의 부서의 코스의 리스트로 붙어이다. 자, 이거 보면 어떤 생각 안 나요? 자, 대디야 하는 그 학위 계획. 뭐냐면 학생들이 고안할 수 있는 자, is이랑 지금 뭐 사이에 우리가 강조해서 쓰는 거 뭐였지? 아, 이때 강조 구문이 여기서 나온 거야. 자, 이때 강조 구문 우리 어떻게 했지? 예를 들면 이 문장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여기서 한번 전치사구를 강조해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죠? is이랑 that 사이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비동사를 써야 되니까 시제에 맞춰서 워즈를 써주시고요. 자, 얘를 이렇게 넣는 거야. 그러면 in the place를 쓰죠. 그리고 나서 뒤에 I met the man. 내가 만났던 그것은 바로 그 장소였어. 그래서 강조하는 거죠. 얘 I 강조할 수 있고, the man 강조할 수 있고, in the place 강조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동사는요? 동사는 뭐지? 두더지 동사가 강조하죠. do 나 does 나 did라는 동사 강조합니다. 자, 여기서는 데디야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 그 목록이었어. 그 각각의 부서의 코스의 목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을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문제가 풀리죠. 자, 문제 풀이 여기까지 진행할게요.